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다시 보는 문화영화 70년대 최고의 스타들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스타도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스타들도 있는데 지금은 작고한 땅딸이 이기동과 이대성 씨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께 잊지 못할 TV 스타들로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 보는 문화영화에서 대한민국 코미디 1세대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영원한 라이벌인 남진 나훈아 더불어서 최고 전성기 시절의 하춘화 이미자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사회 최대환 기자 여러분 새마을운동에 얼마나 수가 많으십니까? 땅딸이 이기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에 찾아온 말랭이 이대성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얘기를 드리기 전에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요가수 김세레나 양의 금수강사. 남한강 드라이브길 저편에서 빨간 한복 입고 점점 크게 다가오는 가수. 아름다운 이 강산에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가루 흩어지는 마을마다 거리마다 푸른 하늘 아득히 날개 치는 비둘기 늘어진 버드나무 밑으로 김세레나 걸어왔고 오른쪽에는 소양강 뗏물이 하얗게 콸콸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 즐거운 이 강산에 봄이와 한내 봄이와 아름다운 이 강산에 피네 꽃이 피네 햇빛이 쏟아지는 마을마다 거리마다 푸른 하늘 아득히 울려가는 나팔 소리 아름다운 금수강산 찬란한 금수강산 빨간 치마였습니다. 뭐지? 저거 하춘화 양의 물새 한 마리지. 하춘화. 외로이 흐느끼면 혼자서 서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자글지 놀던 님은 어디로 떠나기에 외로이 서서 머나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떠난 하춘화 뒤로 펼쳐진 바다 위에 작은 솔섬 하나 떠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물결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하늘엔 갈매기 한 마리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홀로 서 있나 나를 좀 보실까요 물새 한 마리 다정하게 놀던 간 곳이 어디기에 눈물 치우며 어두운 먼 하늘만 지켜
무성한 나무숲. 그 아래 나오는 코미디언 두 사람. 이기동, 이대성. 형님, 아이고. 금년에도 풍년이 틀림없겠죠? 엄조부가 있나? 이거 봐, 이게 다 누구 덕인지 아나? 그냥 소쩍새 덕이죠. 뭐라고? 아니, 소쩍새 덕이라니. 아니, 그럼 소쩍새가 농사를 지어줬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옛날 어른들 말씀이 봄에 소쩍새가 울면은 그게 풍년이 든다고 했으니까 이것 보라고. 소쩍새가 울면은 그해 풍년이 든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야. 물론 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어째서 그럴까? 이것을 우리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이거야?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것 보라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돼. 소쩍새는 어디서 살지? 산속이나 숲속에서 살지. 그럼 산에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소쩍새나 산새들이 놀 때가 아주 없어지지. 그래서 산에 나무가 울창해야 아, 소쩍새건 동쪽새건 날아올 거 아니야. 오호. 여름 장마에 홍수나 쇠를 입는 마을을 보면 산이 벌겋게 벌거수가 된 동네라고. 그걸 알라고.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산치수가 잘 돼 있으면 그렇게 되면 해마다 풍년이지. 해마다 풍년이라고.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은 풍치도 좋고 온갖 산새들이 날라와 노래도 불러주고 홍수까지 막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이런 말이군. 그렇지. 밤나무 같은 것은 더욱 좋지. 아니 하필이면 밤나무야. 밤나무는 나무가 인내력이 강하고 실에서 산사태를 막는 데 좋고. 그렇지. 밤을 따서 팔면 돈벌이도 좋고. 그러니까 밤나무 같은 유실수를 많이 심어서 내 고향, 내 고장을 새마을 가꾸기로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고향으로 만들자 이거야. 알았고. 저기 저 박재란 형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나? 오, 밤나무 산길을 불러준대요. 무대 위로 피어있던 노란 꽃 사이로 박재란 잠바 스커트 입고 나옵니다. 바람줄과 뛰어가는 밤나무 언덕에 가라잎이 하나 둘 바람에 날리네. 아무도 모르게 덮어둔 홍달 샘 속에 그리웠던 그님의 웃는 얼굴 비치네. 다정했던 그 목소리 아련히 들리네. 잎이 무성한 밤나무, 세수하는 예쁜 다람쥐. 가을 하늘 맑고 맑은 밤나무 언덕에 흰 구름이 하나 둘 바람에 흐르네.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 하도 새겨놓어 그리운 님 그 얼굴 구름 되어 나르네. 저녁 노을 침대며 생각나는 그 사람 정했던 그 목소리 아련히 들리네. 낮은 도장나무 사이로 남자 가수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목화 따는 아가씨
길래꽃필 때 호사꽃 피던 포구 십리포구로 닮아준 가든 순이야 바람에 검은 머리 날리며 목화 따는 아가씨 빨간 장미 살비아 저 뒤로 걸어나오고 있는 남자 가수입니다. 흙길에서 팔을 흔듭니다. 목화 따는 아가씨 봄날이 갈 때 복사꽃을 보고 십리포구로 네 마중 가는 순이야 자랑 날리며 목화 따는 아가씨 꽃 한 송이 들고 노래한 남진 2절이었습니다. 지금 이기동 이대성 다시 등장합니다. 새마을 모자 썼습니다. 형님 잘 다녀오시오. 염려 마 잘 다녀올게. 아, 참 형님 연설하는데 자신있어? 없는 용이야 보는 건데 뭐 아마 청산연수는 못되지만 박수는 굉장히 나올 거다 걔도 형님은 말이 좀 더듬해서 마음이 안 놓이는데 내 앞에서 연습 한번 해보고 가시오 아니 그러니까 네가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해보라 이거야? 그렇죠 어서 한번 해봐요 예? 시간이 없는데 아하 아 가서 더듬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연습해보고 가면 훨씬 낫죠 참나 원고 펼치느라고 부산합니다 새마을 운동에 수고하시는 여러분 이 사람은 모범락 지도원 이기동이옵시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고개를 약간 숙이셔, 예. 고개를 약간. 지금 새마을 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석이 운동인 것입니다. 형님, 그럴 땐 주먹을 불끈 쥐어요. 주먹을, 이봐, 잔소리 좀 나중에 할 수 없어? 새마을 정신이란 근면하고 자도자립 정신이 강하고 협동 정신이 왕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인 것입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한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그 나라의 자연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것을 개척하고 개발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았어, 좋았어. 서로 돕는 집안, 서로 돕는 마을, 서로 돕는 나라는 번영이 약속될 것입니다. 어때? 할 만하면. 좋았어. 근데 형님, 박력이 좀 있어야겠어? 몇 시간이 없는데. 공부 시간 다 됩니다. 그래요? 어서 떠나요. 자, 내일 다 올게. 잘 다녀요.
이대성 손 흔들어 빠이빠이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가양의 섬처녀 들어보실까요? 솔섬 바라보며 노래하는 이미자, 귀밑머리 너무 길어서 바닷바람에 날려 입술 가까이까지 왔고 뒤에는 미역을 채취하는 채취선이 있습니다. 구름가네 바람가네 나도 한번 천여였습니다. 그럼 새마을운동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여기서 아, 잠깐 잠깐 저기 나훈아군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아, 그러면 있어. 나훈아군의 노래하면 뭐니 뭐니 해도 뭐라면 고향이지. 청바지로 빨빨 달린 옷을 입고 노란 코스모스 사이 멀리 보이는 젖소가 있는 들판을 배경으로 나훈아 걸어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논밭 사이에 난 하얀 흙길, 익어서 고개 숙인 벼, 바람에 흔들리는 알알이 잘 익은
수숫대가 한들한들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왼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보고 화면 아래에는 제작한 사람들의 그 명단에 나오고 영상에는 출연한 사람들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다시 보는 문화영화 해설사 이성화였습니다.